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북상하고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청이 4일 오전 10시에 내놓은 예보에 의하면 힌남노는 5일 오전 9시 제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460km 해상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때 중심기압과 최대 풍속이 각각 920헥토파스칼과 53mm로 강도가 초강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풍의 강도는 중강, 매우강, 초강력으로 총 4단계로 나뉘는데요. 그중 강력한 초강력 태풍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3년에 한국을 강타한 매미 태풍이 최대 풍속의 10분 평균으로 53m/s로 현재 힌남노와 유사한 것을 생각해보면 힌남노도 상당히 강력한 태풍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힌남노 태풍이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여기서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북진하면서 힘을 더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기압과 최대 풍속은 950헥토파스칼과 43m/s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가장 강한 세력으로 국내에 상륙한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륙 시 강풍 반경에 서울 등 수도권 북서부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남과 전남은 폭풍 반경이 초속 2m/s 이상으로 부는 구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00mm 이상의 많은 비와 순간 최대 풍속 40에서 60m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9월 5일 오후 9시에 서귀포 남남서쪽 180km 부근 해상을 지나 9월 6일 오전 9시에 부산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후 울산과 경주, 포항을 경유하여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9월 5일부터 직접적인 태풍 영향권에 드는 만큼 대비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힌남노 태풍이 강력한 이유는 태풍은 바다가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강력해집니다. 근데 1년 중에 바다가 가장 따뜻한 시기가 바로 이맘때쯤입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수온이 예년보다 1-2도 높아졌습니다.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12호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열대저기압을 흡수해 세력이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두 개의 태풍이 합쳐서 오는 것입니다. 9월 4일 기준으로 430km까지 확대된 상황이죠. 또한 이 힌남노 태풍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느립니다. 현재 힌남노는 시속 11km로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상 열대에서 만들어져 북상하는 태풍이 시속 20km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인 것이죠. 즉 천천히 통과하면서 오랫동안 피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보에 의하면 여러분이 보셨던 그 어떤 태풍보다도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니까요. 그렇다보니 행정안전부는 9월 4일 오후 4시 반부터 중앙대책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고요. 최근 5년 동안 16번의 태풍 가운데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태풍, 호우위기경보 수준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중대부는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루사와 매미보다도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9월 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제주에서 주택과 상가 등 모두 5채가 물에 잠겼고 차량 한 대의 침수 피해도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부산 남구와 동구에서는 146세대, 총 198명이 사전 대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힌남노 태풍을 먼저 맞은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11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발령되었고 강풍과 폭우 등으로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미야코지마 등에서 6,340가구가 정전을 겪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오키나와현 나하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강풍에 넘어져 머리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또한 70대 여성이 강풍에 넘어지면서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마 한국도 2003년 때 매미 때와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 매미 때 사망자만 117명, 실종자만 13명, 피해 총액이 4조 2,225억 원이었습니다. 매미보다 더 세다고 하니 큰 피해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안전을 위해 강한 비바람이 들이닥칠 땐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시고요.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는 베란다 창문과 창틀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유갑이나 박스를 끼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붕이나 입가판 등 시설물이 바람에 날아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때 강남 지역이 침수됐었던 만큼 하수구나 배수구 재정비도 필요합니다. 농가에서는 축사 붕괴를 막기 위해 보조 기둥을 미리 설치하고 무엇보다 저지대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밖에 나갈 상황이라면 물이 발목까지 찬 곳은 빠르게 피해 고지대로 이동해주시고 맨홀 근처로 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 정말 강합니다. 제발 안전한 곳에 계시기 바랍니다.